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특별한 마감 시황, 3월 5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이상로를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 대한 관심주와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주까지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꼭 알아야 되는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함께 꾹꾹 담아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정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로 그리고 좀더 시장의 재료를 미리 캐치를 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상로의 상상 이상 프로그램을 7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하면서 누적 수익률 10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가입 문의는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상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중국 증시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중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더 시세를 계속적으로 붙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오늘 뭐 거의 2%거든요. 1.99%이기 때문에 꽤 올랐죠. 꽤 올랐고, 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마지막 종가 포인트가 얼마냐면,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가 포인트가 3071포인트, 3074포인트죠. 3071포인트가 맞네요. 그럼 그거를 지수상으로 한번 같이 대입시켜서 보시면, 자, 3071포인트면 여기거든요. 3071. 오늘, 자, 여기서 마감을 했죠. 그럼 앞에서 중국 증시가 하락을 했던 부분 자체를 지금 다시 한번더 복구를 다 해내면서 지금 오히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지금 글로벌 경기는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풍부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반등세를 상당 부분 붙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20년도 자체가 전 세계가 지금 유동성이 상당 부분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 큰 위기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성만 확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돈들이 결국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참고를 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환율이 1100, 지금 얼마입니까? 1190원대. 지금 가리키고 있는 1183원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뭐 지금 환율이 상당히 안정권력에 지금 접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에 하나 1200원대 넘어가더라도 그건 크게 우리가 염두해 둘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리,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가 지금 현재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1183원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셔야겠죠. 자, 코스피가 1.26%, 그리고 코스닥이 1.32% 상승 마감을 했고, 자, 일단은 첫 번째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장에서 미국이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등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언론의 뉴스를 봤을 때는 뭐 바이든이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번에 크게 이김으로써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은 중도주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경기 부양책을 이어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이 올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증시가 그 사람이 이겼으면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게 과연 바이든 때문일까? 그것은 조금 확률적으로 떨어진다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는 오늘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 여기에 대한 반등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으로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될까? 그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것이 지금 바이든이 경선 중에 한 군데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에 따른 부분으로
지금 시장이 반등 나왔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트럼프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오늘에 대한 상승은, 미국장이 전일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정폭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지를 받고 지금 움직이는 단계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반등에 다시 한번 또 붙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에 S&P 500도 마찬가지 지금 반등에 붙어있고 필라델피아 지수도 반등에 붙어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반등을 붙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바이든에 대한 이유를 붙이는 것은 조금은 언론이 분석 자체가 조금 아마추어적인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 바로 유동성에 대한 부분으로 증시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더욱더 적당하겠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자, 돌파한 2077포인트, 코스피 약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했는데요. 자, 오늘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장 중에, 요게 오늘 코스피 지수거든요. 계속 이 반등 포인트가 얼마나 했어요? 우리가 주가 반등에 대해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자, 계산을 해봤을 때 얼마나 했습니까? 바로 2077포인트라 했죠.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이 고가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서 반등 나오는 것이 여기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거기 포인트 자체가 2251, 그 밑에가 1969, 그럼 2251, 1969를 했을 때 그에 따른 반등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2077포인트 1차 기준 가격이라 했죠. 자, 그러면 그 1차 기준 가격이었던 2077포인트를 장중에 계속적으로 저항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 자리를 지금 현재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밟고 올라왔거든요. 자, 대신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갭으로 뚫은 겁니다. 그러면 반등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이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100포인트 이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진을 좀 더 할 것이다. 그래서 한 2120포인트, 2110포인트 정도 요 자리까지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다른 여타의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유동성 자체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은 그렇게 크게는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부터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삼성전자 가격 부담 느끼나 6만원 재돌파 가능할까? 라는 부분인데, 자,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일단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자리에서도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악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악재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이 오늘도 완판됐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추가적인 물량 자체를 찍어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을 꾸준히 공급하기에는, 물량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악재 자체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가격적인 부담감도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붙이더라도 이 반등 자체 6만원을 돌파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가 권역과 저가 권역에 대한 이런 박스권에 대한 이 작은 움직임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박스권 매매 패턴을 조금 더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분위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최근에 생각보다 이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주식 수에 대비해 가지고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비중이 약 56%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때 쉽게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도 보시면 주가가 꾸준하게 해서 여기에서 꾸준하게 빠질 때 차익 매물이라고 볼수 있는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다는 거죠.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한 번만에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간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상승 자체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개별주가 잘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코스닥 개별주를 좀더 집중해서 봐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상당한 기회로 지금 현재 시장은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 이제 보실 텐데요. 바이오 약진. 자, 바이오 개별주 면역 항암제 들썩들썩. 자, 요건 별표 3개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2020년대에 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기술 이전이라고. 우리가 연말부터 얘기를 했죠. 연말부터. 그리고 4월 달에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4월 달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AACR이다. 3월 달에 일정이 있는 게 뭐였어요? 그때가 바로 내분비학회 관련한 일정이 또 있는 거고,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면, 자, 전반기 일정이 뭐였어요? 여기서, 자, 내분비학회가 3월 28일, 3월 31일, 4월 24일이 바로 AACR, 여기 미국의 3대 학회라 했죠. 암학회라 했죠. 세계의 3대 암학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자리에서 오늘도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아시아 경제발 뉴스인데요. 요거 있네. 암학연구학회 AACR 효과. 오늘입니다. 바이오주 강세. 지금 보면 오늘도 보면 투비소프트나 엔지캠, ABL바이오, 제넥신, 유틸렉스 같은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라 가지고 거론되는 것이 AACR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이건 조금 우리가 날티나는 종목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중항체라든지 면역항암제 안에서도 뭐 카티세포라든지 NK세포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많죠. 자, 직접 보여드리면요.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중항체, 면역 관문 억제제, 그리고 카티세포, 그리고 NK세포, 요거 이제 병용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요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일 것이다. 그죠? 요것들 제가 이제 4기 교육에서도 말씀드렸고, 4기 플러스 교육에서 말씀드렸고, 연초에도 우리가 올해는 기술 이전을 봐야 된다. 그럼 그 기술 이전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시세를 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이오주에 대한 봄은 온다고, 그에 따른 주제로 같이 이 마감 시황을 했던 만큼, 항상 이 바이오주들이 시장을 이끌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지금 자체의 시장만을 본다면 오늘도 바이오주들이 대거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제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4% 반등이 나왔고요. 헬릭 스미스도 반등이 나왔고, 거기에 일반적인 뭐 앱클론 같은 기업들, 자, 카티세포 관련 기업이죠. 메드팩토, 병용 연구하는 기업이고요. ABL바이오, 이중항체 기업이죠. 유틸렉스, 마찬가지로 이중항체 관련 기업이고요. 그죠? 자,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스티팜, 대장암 항암치료제 관련 기업들이죠. 대부분 다 이런 기대감 자체를 불러일으키면서 반등을 지금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임상 이상까지
내려오는 이 과정 안에서에 대한 기술 이전 자체가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지금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 시간에도 지금까지 다 언급을 했던 종목군 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교육 시간에 했던 것이 신테카바이오 이런 것들 중요하다 했죠. 이런 것들도 시세가 지금 붙이고 있는 거죠. 그죠? 붙이고 있는 거죠. 오스코텍 마찬가지고요. 시세가 결국적으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사면 되냐 이 말이죠. 아니죠. 당연히 그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거기서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금 자리부터는 누군가는 사고 들어올 때 우리는 이익 실현을 하면서 여유 있게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자리부터는 이제 급등장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한 번만 이렇게 다이렉트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졌다 올라가다 빠졌다 올라가다 빠졌다 올라가다 빠졌다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마찬가지죠. 지금 어제도 우리가 펩트론이라는 기업도 자 어때요? 지금 이 하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가 빠졌다가 여기까지 한번 올라왔죠. 15% 가격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얘들이 그냥 다이렉트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또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 이제 단기 고점 한번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죽였다가 또 다시 크게 올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 시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본인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건지 아니면 나는 그냥 여기 짧게 먹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교체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한 차이점인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 달리는 거지 그것을 무작정 지금부터 들고 갈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못 버팁니다. 그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빠지는 걸 못 버텨요. 종목군은 마찬가지죠.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번만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개 갔다가 빠졌다 이런 것들 반복하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명확하게 지금은 가지고 계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세요.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본인의 매매 취향 자체가 없으세요. 매매 스타일이 없으시고 남 탓을 잘 하시죠. 자, 클릭도 본인이 하는 거고요. 결정도 본인이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옆에서 계속적인 코치를 해주고 참고사항을 해드릴 수 있고 옆에서 어떤 것들을 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따라 해주시는 분들도 그거 따라 하는 것들은 결국 본인의 의사로 따라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를 좀 더 본인에 대한 뭐랄까 이제 투자 성향을 명확하게 조금 가져가시는 게 제일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별주 장세가 연출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욱더 큰 급등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급등락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려면 지금 시장이 어떤 테마로 또는 어떤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그 트렌드 자체가 이런 바이오주에 대한 트렌드가 지금 현재 잡혀있고 앞으로도 바이오에 대한 트렌드가 좀 더 이어갈 것이다. 그걸 알고 있지만 못 먹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 트렌드를 알면 당연히 지금 포트에는 최소 한 종목 이상은 바이오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기술 이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런 지금 자리에서 삼성전자 자체가 제한적인 상승이다. 결국에는 고가 권역이 막힐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IT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더 올라온다면 그때 한번 꼭 이익신을 또 한번 해주셔야겠죠. 그러고 안다면 다시 한번 지수가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그때 추가적으로 사도 괜찮거든요. 주식은 항상 이익신을 해야지만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내일장 관심주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ENF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이 국산화 관련주가 상당한 핫 테마가 될 것이다 하고 주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조정폭이 깊었는데
자, 업황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또다시 한번 되돌림 파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 이번에 이 상승 자체가 그전 고점이었던 이 3만 원짜리까지 다시 한번 더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도 한번 대응해 볼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NU가 뭐 SNU는 이제 뭐 우리가 한 6번 정도 지금 소개되는 것 같은데 어제도 SNU였고 오늘도 SNU를 지금 할 건데 자, SNU가 오늘도 6% 장중에 9% 올랐습니다. 자, 내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내일 다시 한번 더 양봉을 붙여가지고 만약에 상승한다. 최소 5% 이상 상승한다. 그러면 5,000원까지 그 다음날은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일 조금 조정폭이 좀 나온다. 조정폭이 나온다. 그럼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SNU는 지금 재료 노출이 안된 상황에서 좋은 이슈가 품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고, 지금 OLED 관련주 중에서도 이 SNU하고 필옵틱스, 요두 가지는 계속적인 이슈가 좀될수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ICD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것들 세 개는 꼭 기억을 하면서 봐야 돼요. 지금 ICD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다시 한번더 붙이고 있죠. 요번에 넘어가면 2만원 넘어가거든요. 자, 그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모습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은 별표 3개씩 해놓고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특히 SNU는 꼭 봐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고, 요게 지금 2700원대, 2600원대부터 들고 오고 있는 거고, 우리 가족분들 같은 특강 하셨던 분들 얼마에 제가 했어요? 우리가 요거를 12월 6일날, 요 가격에 있죠. 우리가 2480, 2500원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여기서 더블 한번 할수 있는 자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상당한 분기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 꼭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냥 매드팩토하고 한독인데요. 매드팩토는 우리가 이상로의 상상 이상 그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 이후로 이틀 동안 뭐 6%, 오늘 10%, 16%까지 올랐는데, 요게 거의 뭐 지금 보면 면역 항암제 관련해 가지고 거의 뭐 대장격 될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매드팩토가 가지고 있는 이 벡토서틱, 요거는 이제 병용 연구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다른 약이랑 같이 쓸수 있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효과 자체도 좀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더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매드팩토 따로 종목 브리핑을 했던 영상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영상들 꼭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한독. 자, 한독도 별표합니다. 별표. 별표 3개 합니다. 자, 중요하죠. 한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한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던 것이 일단은 여기에 한번, 요게 3월 달에 크게 한번 올랐었는데요. 이때도 그 성장 호르몬 관련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들썩들썩 거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주가는 빠졌고 다시 한번 더 어게인 3월 달이 됐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 일정 관련해 가지고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네 가지 정도 보셨는데 뭐 중간중간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의를 하는 것은 이게 또 내부 정보적인 부분이 또될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 한국경제TV에 지금 9월달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올해는 제가 요 수익률로 1등을 한번 하겠다는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제가 대신 여기에서 베스트 수익률에서 8개를 제 이름으로 한번 채워보겠다 말씀드렸어요. 여기 3개월 단위로 바뀌고요. 다음에는 제가 한번 8개를 한번 제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그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개 방송 때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때도 특별한 이벤트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또 즐겁게 매매하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